조계종 중앙조계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가 전국 곳곳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공공 영역의 종교 편향에 대응해 교구 본사별 지역 종교 차별 신고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불교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종교평화위원회 신설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불교계는 전국 승려대회를 열어 이승만 정권 이후 역대 정부에서 자행됐던 국가 권력에 의한 종교 편향을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스님들은 현 정부 내내 지속되어 온 종교 간 차별과 전통문화 공약의 불이행을 비판했습니다. 문화재 구역 입장료도 통행세로 지부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 정부가 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전국 승려대 개최의 한 축이었던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가 지역 종교차별 신고센터 설치 추진을 결의했습니다. 행정부인 총무원 사회부와 협력해 전국 교구본사에 센터를 설치해 우리 사회의 종교차별을 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취합하고 검토를 해서 이건 정말 현저하게 종교 편향이고 이건 우리 그 사회를 종교적으로 분열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총무원에 보고를 하고 총무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에 그이 종교 편향 센터가 있어야 한다 이런 데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문화재 구역 입장료 제도 정비와 함께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 근절을 위한 종교 평화위원회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공무원의 종교 편향 처벌을 강화하는 등 종교 편향과 차별로 인한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공무원의 종교 편향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종교평화위원회를 신설하여 종교 편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발생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불교를 종교를 넘어 전통문화 계승의 주체로 바라보고 이러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계는 대통령 당선인이 여러 차례 밝힌 공정과 상식, 헌법 가치 준수가 종교차별 금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불교계가 맡고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 헌법 수호라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당연한 가치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구현될지 불교계는 기대와 관심 속에 이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